직업을 판단할 때, 이 상법을 많이 쓴다. 예. 그래서 저 사람 직업이 뭐야 할때 이제 상법이 나오는 거죠. 뭐저 사람은 암살자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개 직업 판단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주요 제압수단이 뭔가? 제압수단이 뭔가? 주요, 이 사주의 주요 제압수단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식신생재다 그럼 뭐야? 주요 제압수단이 식신생재다. 그러면 주요 제압수단이 식신생재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업이. 그 이제 사업도 뭐 어떤 목을 갖고 사업하느냐, 화를 갖고 사업하느냐, 수를 갖고 사업하느냐, 금을 갖고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그또 사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또뭐 관상생이다. 뭐 이런 거. 상관격이다. 되게 상관격 하는 사람들은 직장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공직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관격이 많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대상. 재통관이냐, 관통제냐, 아니면 관인이냐, 인과 대상이 나오고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직업을 또 판단하기도 한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요 제압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 연예인이다 그러면 뭐 연예인 사주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일단? 1번. 식상이 있어야죠. 그렇죠? 식상. 연예인도 이게 이제 뭐 방송을 타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드라마 같은 TV에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운동선수. 운동선수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특히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야? 화면빨이죠, 화면빨. 자, 화면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화운이나 화가 있어야 돼. 무조건. 이 화운이 안 오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뜨는 사람들, 연예인들 사주를 쭉 보면 다 뭐가 있어? 대운이 화다. 화운이 오더라. 그 화운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식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비겁이 있고. 그렇죠? 비겁이 있어야 돼. 비겁이 있어야 신체가 건강하다. 운동선수, 특히 운동선수들은 비겁의 식상이 연결돼야죠. 그런 거. 그래서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관이 허투해야죠. 관허투는 무슨 얘기야? 관이 허투했다는 얘기는 명예가 있다는 거죠, 명예. 이름이 있다는 거, 명예. 이름을 날려야 된다. 이와 같이 명예가 있어야지, 연예인들, 특히 운동선수나 이런 연예인들은, 명예가 있어야 돼, 명예. 명예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와야, 이제,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제압수단, 그 다음에 이제 주위 또 화가 되게 화가 금을 제압하는 거 있죠? 화가 금을 제압하면은 되게 금에는 무슨 상이 있어요? 법률의 상이 있다, 법률의 상이 있어, 법률. 그래서 화가 금을 제압하는 경우에 되게 법계통이죠? 법계통이다. 또, 이 법률의 상에는 금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수에도 법률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왜? 수는 왜, 이 금은 되게 이제, 신금. 이제 신금인 경우고, 수는 왜 법이라고 그래요? 물은 항상 어디에 부어놓더라도 항상 표면이 뭐를 이뤄요? 수평을 이루잖아, 수평. 물은 어디에 떠나도 위에가 수평이죠. 뭐 밑에가 뭐 꿋꿋한 거 하든 마든 위에는 다 수평이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울이잖아, 저울. 그렇죠? 그래서 법원. 법원에 가면 항상 이 그 마크가 이거 있죠, 이거. 법원 마크가 이거예요. 그렇죠? 이 법원 마크가 이거야. 왜? 수평. 법 앞에는 평등하다. 법 앞에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 저울을 그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가 그래서 이제 수가 그래서 법률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 응?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 직업 판단할 때 되게 이제 화가 금을 한다든가 또 수가 개입되면 법률의 상이 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이제 관직을 하는데 또 식신생재가 있어. 그렇죠. 관직인데 식신생재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금이 개입되면 금은 또 다른 말로 뭐야? 현찰이잖아, 현찰. 그렇죠? 금은 현찰이잖아요. 어디 날아가나 금만 갖고 가면 다 써먹을 수 있잖아. 달러로 뭐고 뭐 관계없이 이 현찰이 현찰 금. 그래서 이제 현찰을 이거는 기업이죠, 기업. 기업. 기업의 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재 플러스 인성, 재 플러스 관성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기업은 기업인데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계통이야? 금융계통이다, 금융계통. 이 금융계통이다, 이게 금융계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아, 이 사람은 그 금융계통에 저기를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직업 판단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쓰는 게 그 비겁에 비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그 사람 몸이죠. 몸에 비겁 플러스 뭐가 인성이나 식상이 있다. 인성이나 식상이 있어. 비겁에 인성이나 식상이 붙어 있어. 그러면 비겁은 내 몸이니까 손발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술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기술. 기술이니까 손 비겁에 기술이 있는데 손발이더라. 손발에. 그러니까 비겁에 기술이 있다는 얘기는 손발에 손기술, 발기술 뭐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손재주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 손재주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되게 비겁에 인성이나 식상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손재주가 목이다 그러면 뭐야? 손재주가 목이다 그러면 요 사람은 나무 다루는 기술이 좋은 거죠. 그렇죠? 나무 다루는 기술이 좋은 거야. 금이다 그러면 그 쇠 다루는 기술이 좋은 거야. 그렇죠? 쇠를 다루는 기술이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보니까 이 차량이더라. 차량이다. 차량의 상에는 차량의 상도 있죠. 차량의 상에는 뭐가 있다 그러지? 신자진 뭐 유축 뭐 이런 거 있죠. 화가 두 개. 화가 두 개인데 수를 봤을 때. 그렇죠. 화가 두 개인데 수를 봤을 때. 그래서 뭐 술 이러면 뭐야? 차량의 상이 있다 그랬죠. 이 차량의 상에다가 또 기술이 붙어 있더라. 차량인데 그 차량의 상에 식상이나 인성이 붙어 있으면 또 뭐야? 그 차량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야? 차량 정비 기술이 좋다. 뭐 이렇게 차량 정비가 되는 거야. 차량 플러스 기술은 뭐야 이거? 차량 정비다. 이렇게
차량 정비야, 이건 차량 정비. 이렇게 차량 플러스 기술은 차량 정비다. 이렇게